안녕하세요. 저는 스마글러스의 노이즈 마스터 민수라고 합니다. 아, 네. 아 뵙고 싶었습니다. 아, 아 이거 안녕하세요. 네. 야, 작업실이 진짜 좋아요. 네. 아, 와. 네. 아니 여기 밖에 지금 보이는 게 예예. 절두산 성지죠? 아 맞습니다. 야 작업실 예. 엄청 크고 엄청 좋아요. 예 여기가 저희 그 학원이기도 해서 네. 예, 비트메이킹 학원입니다. 야 예. 그럼 그것도 말씀 주실 예. 수 있나요? 어떤 노래들이 예. 여기까지 본인을 끌고 왔는지나 뭐 이런 거 본인의 아, 대표곡 이런 예. 거. 제 대표곡은 뭐 당연히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마두가 있고 그리고 뭐 벤틀리 2 그리고 뭐 제키 YC 고백 뭐 이런 것들 있습니다. 뭐. 아, 예. 근데 제가 다 좋아하는 노래들만 다 이렇게. 아 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작업실 소개를 혹시 한 예. 번만 이게 지금 뭐 테이블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아 저쪽 테이블이랑 그리고 저쪽 테이블이랑 그리고 이쪽 이렇게 섹션이 이렇게 세 개로 돼 있는데요. 네. 이쪽에 이제 뭐 밑에 보시면 바닥으로 이제 케이블들이 매설돼 있어가지고 네. 그 가운데 메인 데스크에서 이렇게 모이게 되는. 그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다 같이 이제 좀 협업해가지고 작업하기 좋은 스튜디오로 돼 있어서 이제 아티스트 분들이나 아니면 프로듀서 분들이 저희 스튜디오에 와가지고 이제 작업을 많이 하시고 갑니다. 아 의자 이거 진짜 좋아 보이네요. 어우 그리고 좀 장비 소개도 한번 해주실 아, 수 예. 있는지. 장비 같은 아, 네. 경우에는 뭐 저희 이쪽에 이제 아날로그 시니사이저들 예 조금 있고 그리고 NPC 아. 그리고 저희 스튜디오에는 이제 아폴로 인터페이스 이렇게 두 개를 조금 물려가지고 쓰고 있고 그리고 뭐 베어풋 스피커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요 마이크를 이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유니버설 오디오에서 나온 마이크인데 스피어 DLX라고 처음 들어봅니다. 와. 네, 이제 빈티지 레전드 마이크들을 이제 시뮬레이션 해주는 아. 예, 기능을 탑재하고 있는데 마이크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오늘은 로즈바비님 인터뷰로 왔지만 예, 예. 스머글러스 이렇게 예, 예. 한번 인터뷰로도 아니, 가능한지 네 예, 당연합니다. 예. 아니 뭐 와서 예, 그때 예. 와서 제대로 뭐 예, 예. 소개를 한번 예. 해서 어 보여주고 예. 아, 어 이거 하면은 예. 제가 이런 예. 그걸 좋아해가지고 아 감사드립니다. 메카닉적으로 예. 또 이런 것도 너무 예. 좋아해가지고 야 이거 뭐 예. 소개할 거 천지입니다. 와 예. 너무 좋은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예. 오늘 이렇게 자리 빌려줘서 감사합니다. 아 아니, 지금 편하게 사용하시다 가세요. 아, 그럼, 네. 그러면은 조만간 스머글러스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네, 나중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파미님 준비되셨나요? 아 이렇게 진짜 좋은 작업실에서 최근에 또 스머글러스랑 뭐 라평이랑 또 이렇게 하셨잖아요. 네. 여기서 이렇게 이 스머글러스랑은 어떤 인연이 있던 거죠? 스키니 브라운님이 민수 오빠한테 소개를 해주셨대요. 네. 한번 해봐라 이렇게. 그래서 그 라브노비트 오빠랑 같이 한 싱글 같이 해보자고 연락이 와서 계속 많이 같이 하게 되지 않을까. 아 아니 근데 세보다 말을 되게 잘하시네요. 옛날에 드랍더비트 때는 드랍더비트 때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내가 자 실제로 한국인이냐고 물어본 적도 있을 정도로 그 되게 말을 그때는 좀 아 갑자기 말하니까 말 못하겠지. 아니 지금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아 그러면은 뭐 여기 편하게 앉아서 해보는 아, 걸로. 네. 훨씬 더 아름다워지셨어요. 감사합니다. 어 진짜로 우리 뭐 드랍더비트 때도 봤고 연남동에서 길 가다가도 한번 뵀잖아요. 아 근데 저는 엄청 자주 뵀어요. 그 길 가시면 엄청 눈에 띄셔가지고 진짜 한 다섯 번은 뵌 것 같은데. 아 집이 가까워요 우리가.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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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연희동이라서. 아 그렇구나. 나도 한 번도 그때 한 연남동에서 한 번밖에 못 뵀는데. 제가 평소에는 그냥 안경 쓰고 다녀가지고. 제가 뭐 나쁜 짓 하고 있진 않았죠? 아 그럼요. 그냥 어딘가 가고 계셨어요 항상. 본격적으로 가보자면 뭐 최근 근황은 어떠신지? 아 원래는 알바를 계속 했었는데 알바 관두고 작업 모드로 들어가려고 크루 오빠들이 중화동에 작업실을 써요 다 같이. 네. 그래서 거기로 작업실을 옮겨서 이제 작업 계속 거기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어 원래는 어떤 알바를 하셨어요? 뭐 식당 서빙도 해보고 힙합 클럽에서 그런 서빙 같은 것도 해보고. 아 크루 활동도 하고 계시고. 네. 너 어떻게 하다가 이제 거기 작업실 그리고 크루 아, 얘기해 주실 수 있는지. 제가 드랍더비트 나왔을 때 네. 부연석 오빠가 나왔잖아요. 네. 연락이 왔어요 그걸 보고.
나 그 노래 진짜 좋아해요. 아, 그 같이 한 거. 님 노래에 피처링한 게 있는데. 아, 맞아요. 라이드 뭐 어쩌고저쩌고였는데. 맞아요, 맞아요. 그거 네. 저도 너무 좋아하는데 많이들 모르셔가지고 좀 아쉬웠거든요. 아, 그래서 아, 네. 그것도 이제 같이 해볼래 해서 하고 크루도 이제 같이 해볼래 해서 같이 하게 되는데 오빠들이 다 너무 너무 건강하고 음악도 잘하고 되게 좋은 사람들이에요. 뭐 작업실도 같이 쓸 정도로 엄청 편하고 그냥 친구 같은 느낌? 그러면 지금 구현성님 크루. 네, 패밀리라고 현석 오빠, 뭐 코리안 그루브, 릴포엣 뭐 다 그린베이지. 네, 맞아요. 그린베이지 오빠. 저 그린베이지 엄청 좋아하거든요. 아, 진짜요? 예. 아, 차메인 오빠도 있고 맥스킴 형도 최근에. 아, 맞아요. 맥스 오빠 맞아. 아, 그리고 드라터비트 때 인터뷰하기로 제가 작가 듣기로는 상당한 고학력자라고도 들었습니다. 아, 네, 고학력은 아니고 이제 건대 아니었었는데 전공이 뭐였어요? 저 경영학과였어요. 야, 건대 경영. 왕대박 포차 아세요? 왕대박 이제 나이 제한 생겼대요. 아, 맞아요. 저 그냥 밀고 가요. 저도 못 들어가요. 그래요? 아, 저 그냥 들어가요. 예. 네. 요즘에도 가는구나. 네, 저 안 가봤어요. 아, 재밌어요. 왕대박 가면 옛날에는 막 저 가면은 막 제 노래 틀어주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 막 샴페인 3병씩 갖다 주고. 그러면 그 샴페인 또 다른 테이블 주고 내가 막 아유 막 화끈했죠. 어때요? 건대 경영 네. 이렇게 하다가 그럼 원래 약간 좀 장래 희망이나 뭐 이런 거 있었을까요? 아니 저는 꿈이 없었어가지고 그냥 공부로 대학을 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다가 랩을 좀 하시게 된 건지? 아, 랩은 원래 어릴 때부터 되게 좋아했었는데 막 중학교 때 콜트 공연 다 가고 콜트 엄청 좋아했거든요. 그때도 트랩 약간. 네. 아, 그래서 제가 건대에서 힙합 클럽 알바를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래퍼들도 만나니까 되게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근데 처음엔 비트를 찍었어요. 비트를 한 2년 정도 찍다가 너무 재능이 없길래 네. 랩이 더 재밌겠다 이러고 해봤는데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재밌고. 클럽에서 일을 하고 비트도 찍고 랩도 이렇게 막 하다가 드랍더 비트도 나오시고. 아, 맞아요. 그리고 한 1, 2년 지나서 이렇게 또 하입도 이렇게 많이 받으시고 로지바비가 알려주는 뭐 랩 팁이나 뭐 비결이 있을까요? 이렇게 좀 랩을 좀 잘할 수 있는? 쉽게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재밌게 많이 하면은 자연스럽게 느는 것 같은 느낌? 막 싸매고 있으면은 엄청 힘들더라고요. 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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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좀 뭐 나만의 색깔 같은 거를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지금 랩할 때 듣는 톤이랑 지금 말씀하실 때랑 좀 많이 좀 저는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랩할 때 조금 많이 쥐어 짜시는 편인가요? 그것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좀 특별한 게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제가 톤을 좀 바꾼 거죠. 아, 그리고 보면은 드랍 더 비트 때도 되게 많은 칭찬을 받았던 게 그 멜로디 컬럼에 있었거든요. 원래 노래도 좀 잘 부르시고 저 노래방도 가서 노래 불러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엄청 샤이걸이라서 그래서 랩도 좀 늦게 시작한 거고. 아, 근데 재능이 이렇게 막 있으셨네 많이. 이렇게 이런 재능도 이렇게 충만한 로지바비님한테 그 영감을 그렇게 크게 준 국내 래퍼 한 3명 정도가 있을까요? 국내에서? 네. 저는 그렇게 하면 무조건 네. 콜트, 비프리 오케이션, 키셀프기는 해요. 지금 랩 스타일의 영향이 크진 않은데 아, 우선 제가 비프리님 되게 좋아했거든요. 야생 그 자체잖아요. 뭔가 그 야마, 저한테는 없는 것 같은 야마? 그런 게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가사도 너무 잘 쓰시고 맞아요 맞아요 그 오케이션님도 가사 너무 잘 쓰시고 공연 갔을 때 에너지가 엄청 컸었어요. 되게 저한테는 인생에서 제일 재밌었던 순간이 그때여서 아, 근데 요즘에는 거의 국내 래퍼는 잘 안 듣기는 하는데 확인을 보통 많이 하고 그리고 거의 이제 마지막 다 왔어요. 저희가 여성 이렇게 아티스트 나오면 꼭 물어보는 게 있거든요. 혹시 로지바비의 이상형이 이게 저희가 남성 게스트들한테 잘 안 물어봐요. 아, 진짜요? 알고 싶지도 않고 네. 저는 좀 착한 사람? 너드남? 아, 그래서 사실 근데 보는 게 크게 없어요. 그냥 말 잘 통하고 또 요즘은 그럴 때가 아니기도 해가지고 주변에 너드남도 없고 아, 이거 또 좀 넘어가서 이거는 지금 좀 제가 궁금해서 그 로지바비 님이 이제 알려주는 연애 팁이 있을까요? 남성분들한테 해주는 연애 팁이요? 야, 좀 약간 남자들아 약간 좀 이렇게 해봐라 아니다 약간 꼬롬하다 싶으면은 그냥 갈 길 가는 게 팁이 아닌가 마음을 좀 놓을 아하 근데 그건 팁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왜냐면 그럼 더 좋은 사람이 오지 않을까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된다라는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된다 그게 안 돼요 제가 저는 아 약간 너 10번 찍었는데 안 넘어져? 11번 12번 약간 저는
그 그러니까 11명한테 한 명한테 11분이 11명에 탔으니까 110번이겠죠. 저는 약간 좀 아. 인디언식 기우제를 좋아해서 아.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는. 아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 로지바비 앞으로의 목표나 계획이 있을까요? 지금 뭐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몇 개 있는데 뭐 다른 프로그램 같은 거 나가는 것도 있고 계속 나갈 거라서 한번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뭐해? 어 왔어. 아 네 로지바비님 정말 대단하시다. 아니 공부도 잘하시고 건대 경영이잖아. 거기다 랩도 잘하시고 빠지는 게 하나 없어. 또 아름다우시잖아. 야, 이런 분은 진짜 누가 데려갈까. 아 근데 아까 찍으면서 보니까 너랑 되게 잘 어울리던데. 아 나랑 로지바비님이? 근데 로지바비님은 너드남 좋아한다고 하셨잖아. 근데 원래 여자들 반대로 말하잖아. 아 그런가. 그렇긴 하지. 너 아까 막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했잖아. 근데 너 진짜 남자다웠어. 그건 맞지. 그지. 인디언식 기우제가 남자답긴 하지. 아니 너드남을 누가 좋아해. 아 괜히 내 앞에서 이제 부끄러우셔서 약간 좀 그렇게 말한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뭐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맞지. 그게 맞지. 모자른 새끼.